그래서 모든 공공부문이 제외되는 것이 계속되기로 했던 17법을 재개정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입장을 전혀 한치도 조금도 이러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안 깊진 만큼 이 바탕 위에서 전면 통과된 노동악법 안기부 악법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토론자 결정을 되는 걸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하게 되겠죠. 예. 왜냐하면 저쪽이 지금 저 민노총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도 있고. 저는 뭐 그냥 이런 노인 운동, 노인들 등산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.